지난해 시작된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. 올해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로 이름을 바꿔 이번 주 목요일에 시작이 되는데요. 할인 규모와 품목을 대폭 확대해 판이 커진 모습입니다. 한송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.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에 이 아파트 한 채가 경품으로 나왔습니다. 이 백화점에서는 1등 경품으로 수도권에 위치한 7억 원짜리 아파트와 4억 원어치 백화점 상품권을 내놨습니다. 백화점들은 의류, 가전 등 700개가 넘는 품목을 최대 80%까지 할인합니다. 작년에 참여하지 않은 브랜드가 신규로 한 50여 개 브랜드가 추가로 세일을 참여하게 되었고 100여 개의 세일률을 증대시켜서 올해 행사엔 유통업체뿐 아니라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제조업체 40개사도 참가해 판이 더욱 커졌습니다. TV를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있더라고요. 그런데 안 사고 행사에 맞춰 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중국 관광객 유치에도 효과 만점입니다.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은 일주일간 국경절 황금 연휴입니다. 소비 진작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. 노세일 의류 브랜드의 최초 할인 등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주요 품목들의 사흘 뒤부터 시작되는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. 쇼핑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TV조선 한송원입니다.